뭉크가 그린 80여 점의 자화상 가운데 뭉크 인생에 있어 큰 의미가 담긴 자화상을 이번 전시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뭉크가 삶의 끝자락에서 완성한 자화상입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자신의 모습과 투명한 신체, 측면을 바라보는 그림자 등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듯한 작품입니다. 뭉크의 이전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림자는 알수 없는 불안을 상징하고 인물을 뒤에서 덮치듯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년의 자화상엔 검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인물을 덮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푸른색의 그림자는 별도의 개체로서 측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년의 뭉크는 평생 자신을 지배해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암시하는 그림자를 별개의 개체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던 초년과 중년의 뭉크에게 말년의 뭉크가 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젊은 날의 뭉크야.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지금을 망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살아내라.